안녕하세요. 해양모험가 김승진이라고 합니다. 제가 활동하는 무대는 바다고요. 바다에서 모험활동과 탐사활동,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. 세계일주라고 하시면 뭐 어떻게 도는 거예요? 네, 세계일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. 하나는 섬과 항구를 들려가면서 하는 여행 같은 세계일주가 있고요. 모험이 있습니다. 모험은 혼자서 쉬지 않고 원조받지 않고 지구를 한 바퀴 돌아오는 모험이 있습니다. 그건 여행하고는 좀 다릅니다. 모험이고 기록적인 그런 행위입니다. 한 장소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지구를 한 바퀴 돌아오는 논스톱 세계일주 시합이 있거든요. 거기 출전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입니다. 출발 장소에 이렇게 말뚝 세워놓고요. 거기 출발해요. 동시에. 그래서 기록제입니다. 그래서 먼저 돌아오는 사람이 1등. 순서대로. 지구 한 바퀴 돌아오는데 1등이 78일. 그리고 보통 3, 4개월 안에 다 돌아옵니다. 1등하고 10등 차이가 한 달 이상씩 차이 나고 또 그래요. 식량 다 실고 가야 됩니다. 근데 이제 레이스는 무게가 작을수록 배가 빠르잖아요. 물과 식량을 최소한으로 실어요. 제가 그 선수들 준비하는 거 봤거든요. 테이블 위에 하루치씩 이렇게 두 끼씩 주로 먹거든요. 하루치 식량을 이렇게 다 계산해가지고 딱 맞춰놨더라고요. 주로 어떤 거 드세요? 그러니까 인스턴트 과일? 이제 보관이 잘 안 되니까요. 냉장고가 없으니까 인스턴트 과일과 통조림 종류가 좀 있었고, 어떤 팀은 그 유명 셰프들이 요리한 걸 갖다가 이렇게 진공팩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쌌던데요. 영양 밸런스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계산해서 넣는 것 같아요. 바다에는 또 해적이라는 그런 엄청 위험한 분들이 계시잖아요. 쫓긴 적 있죠. 인도네시아의 그 섬과 섬 사이를 이렇게 통과할 때요. 바람이 갑자기 멈춰가지고 배가 섰습니다. 바람 안 불면 못 가니까 안에 들어가서 잠깐 자려고 하는데 제대로 자지도 못했는데 알람이 울리더라고요. 밖에 나와서 확인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. 유심히 봤죠. 그랬더니 작은 점이 딱 보이더라고요. 그 점이 살짝 보였다 안 보였다 할 정도면 아주 작은 배입니다. 손으로 젓는 나룻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정도. 뭐 이상하다. 그런데 왜 불을 끄고 오지? 계속 점이 접근을 하는데 불이 안 켜놨어요. 그럼 이건 뭔가 의심해야 돼요. 모든 배는 불이 켜져 있습니다. 항해등이 켜져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육상지원팀한테 전화해가지고 위성전화로 이상한 배가 접근 중이에요. 혹시 해적일지도 모르니까 좀 대기 좀 해달라. 잠자지 마라. 내가 해적으로 판단되면 바로 다시 전화할 테니까 인도네시아 해양경비대 연락을 취해서 내 주변으로 와달라고 해라. 그래서 이제 좌표도 불러주고 이제 무전을 했는데도 그쪽에서 뭐 통신이 제대로 되겠어요? 한밤중에 뭐 외교부 사람들 깨워가지고 정신없죠. 도망을 막 가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불을 확 켜더니 막 소리 지르면서 바로 뒤에서 쫓아오더라고요. 너무 놀래가지고 아,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고요.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 한참을 도망갔죠. 정신없이 제 위치를 못 알아보게 하려고 GPS 이제 큰 두꺼운 천으로 덮어버리고 항해등 다 끄고 지그재그로 계속 도망갔어요. 그렇게 도망가다 보니까 한 3시간 정도 되니까 조금 멀어졌어요. 당한 적이 있는 사람이 저한테 얘기해준 적이 있어요. 물건만 빼앗아가는 좀도둑들 있죠. 배하고 사람은 그냥 보내주는데 다 뺏어갔대요. 싹 세계를 돌고 이렇게 하시는 거를 왜 하게 되셨는지? 비즈니스거든요. 남들이 안 하는 거 하면 조금 빨리 인지도 얻을 수 있고 돈을 벌 기회가 더 많이 생겨요. 마린 시장은 굉장히 큰 시장이거든요. 속에 들어가서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 여러 가지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인지도 높이는 게 제일 빠르잖아요. 그러려면 모험해야죠. 스페셜. 바다를 좋아하거나 뭐 이런. 아, 좋아하죠. 좋아하는 것을 비즈니스 모델을 삼은 거죠. 그리고 또 우리나라 이쪽 하는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. 그러니까 빨리 성공할 수 있잖아요. 요트 탄 지 5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해졌잖아요. 그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닌가요? 맞아요. 작전 성공. 원래 탐험을 좋아하셨어요? 어려서 좋아했어요. 제가 이제 대학 시절인데 그 전국 대학연합 잠수회라는 그 클럽, 우리 때는 동아리라고 안 하고 클럽이라고 했었어요. 클럽에 가입을 해가지고 북한강 이렇게 종단 계획을 이미 세워놨더라고요. 그래서 그 훈련부터 제가 참석을 한 거예요. 북한강 상류에서 서울까지 이렇게 수영해서 내려오는 거. 뭐 스노클링인데 잠수복은 입죠. 추우니까 하루 종일 한 하루에 10시간 정도씩 하루에 아마 20-30km 정도 저기 했던 것 같아요. 16일인가 18일 걸렸나? 서울까지 9시 뉴스에 매일 오늘은 대학생 저기 한강 탐사 내가 어디까지 왔습니다. 어디까지 왔습니다. 중간중간에 계속 기자들이랑 취재하고 제가 학교 졸업하고 일본에 유학 가 있는데 후원이 하나 붙었어요. 그래가지고 중국 양자강 탐사를 가게 됩니다. 후원은 1990년에 했는데 91년도 1월인가 KBS에서 8부작 다큐멘터리를 방송했어요. 그런 탐사 활동이나 탐험 활동을 어려서 좀 많이 좋아했습니다. 바다를 대학 때 처음 만난 거라 완전히 푹 빠져가지고 2, 3학년은 거의 학교 잘 안 나가고 바다에 가서 친구가 전화하면 내일부터 시험이라고 그러면 막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가서 시험만 보고 바로 내려가고 그런 탁점을 잘 받았어요. 요트 하면 좀 배가 비싸기도 하고 그렇잖아요. 네. 이 요트의 매력. 요트는 자기의 경제 수준에 맞게
쉽게 팔 수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비싸다라는 선입견이 있는데 비싼 것도 있습니다. 비싼 것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빌딩보다 비쌉니다. 그런데 싼 것은 자동차보다 쌉니다. 그래서 내 경제 수준에 맞춰서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취미가 요팅입니다. 아주 저렴한 배도 있어요. 자꾸 싼 거는 공보트도 있잖아요. 그것하고 지금 바다에 나가서 낚시 즐기고 바다 즐기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. 그런 것처럼 내 주머니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그 즐길 수 있는 게 요팅이고, 또 내가 요트가 없어도 요트 타는 사람하고 동료가 되거나 클럽에 가입을 해서 즐길 수도 있고, 일단 즐겨보십시오. 육지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아 이런 게 자유구나라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. 요트를 즐긴다는 것은 단순한 취미생활이 아닙니다. 바다에는 내가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? 이런 걸 관찰하시면 아마 은퇴 이후의 분들도 쉽게 돈벌이를 찾을 수 있는 곳이 바다가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단순히 비즈니스를 떠나서 이 바다를 상대로 내가 일정한 내 시간을 즐긴다라는 것은 굉장히 건전하면서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그런 활동이 가능한 곳입니다. 바다는 즐기는 자의 곳입니다. 내가 즐기면 이 바다 제 겁니다.